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 치료자들이 늘면서 지자체도 24시간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헌혈자 수는 크게 감소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지역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 보복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윤 후보의 사과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재택치료자까지 늘면서 시군마다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까지 운영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보건소 내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 점심시간이 지나자 재택치료에 관한 문의 전화가 폭주합니다. 일반관리군의 경우 스스로 관리하고 비대면 진료와 상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지만 끊임없이 와요. 그래서 메통이라고 잴 수가 없고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그다음에 격리기간 소급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또 상담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키트와 처방한 약을 환자들에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남 동부권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4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에서 157명, 순천에서 160명, 광양에서 71명, 고흥에서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가족과 지인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요양병원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의 동북권인 여수, 순천, 광양이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지금 타인과 지인을 통해서 접촉이 돼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오늘 0시 기준으로 1.86으로 유행 지속 경향을 의미하는 1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여수에서 110명, 순천에서 185명, 광양에서 71명, 고흥에서 3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지역의 헌혈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광주와 전남 지역은 혈액 재고가 이틀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헌혈의 집. 대기 장소와 헌혈의자가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하루 80명까지 몰려 헌혈의 집이 붐빈 적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헌혈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항상 오면 거의 다 자리가 차 있어서 좀 기다렸어야 하는데. 현재 그 헌혈은 73 정도 했고요. 최근에 헌혈자가 많이 부족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헌혈자가 크게 줄면서 지난달 광주 전남의 헌혈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22% 넘게 감소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분인데 이틀을 버티기 힘들 정도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O형 혈액은 하루를 겨우 넘길 정도만 남았습니다. 광주 전남은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를 넘어 경계 단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혈액 재고 보유량이 경계 수준이면 의료기관에 혈액 사용을 자제하는 요청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혈액은 적정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위급 상황에 벌어졌을 때 환자한테 혈액을 제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혈액이 없다면 수술을 할 수 없고 그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혈액원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순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생활지원금 집행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최근 출범했습니다.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는 도청 관계자와 유족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2024년 1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여론 분열 조짐을 보였던 여수 박남 회장의 공공개발을 두고 최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여기에 관련 법도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지역 사회가 함께 큰 틀에서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가 최근 제시한 여수 광역항 발전 전략은 여수 박남회장 공공개발 계획에 대한 지역의 분열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이번 전략에 시민사회와 경제인단체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남회장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련 법도 국회 법사위에 조만간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리라도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은 원내 지도부에서는 뭐 이 법안을 최우선 상정하기로 했으니까 상정이 되게 되면 다음 주 초에 있을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거죠. 거친 지역 분열 조짐으로까지 악화했던 여수 박남회장 공공개발사 지역 여론이 봉합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제 지역사회 내 논의의 장애 확대도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항만공사 이자 상환 기간 유예 등 네 가지 현안부터 차근히 풀어가면서 미래 광양만권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수립해가자는 겁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박남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수익형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각적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나가기로 특히 전라남도가 그 부분 중심이 돼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그 약속했던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는지 저는 계속 또 감시하고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악화하던 지역 간 갈등 양상도 봉합되면서 이젠 여수 박남회장 공공개발 사업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생활권을 무시하는 경도 연륙교 건설공사의 일방적인 시점부 변경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수참여연대 등 여수 지역 10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경도 연륙교 진입로가 당초 기본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주민 동의나 설명회도 없이 시점부가 변경된 데 대해 반대한다며 여수시와 시의회는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1,200억 원대에 입찰해서 300만 원 차이로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으며 특히 대형 교량 주변 50m 거리에 신호등이 두 곳이나 있어 교통소통의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여수가 1에서 11도, 순천 영하 1에서 13도, 광양 영하 1에서 13도, 고흥은 영하 3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1에서 12도, 목포는 0에서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순천 농협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조합원 치매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 농협은 디지털 치료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해 지난해 18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을 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 측은 조합원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집권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는 오늘 성명을 통해 윤 후보가 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기획수사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국정농단 탄핵수사에 대한 보수층의 보복 감정을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비열한 선거 방책이라며 윤 후보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